경기도의회가 제36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남경순 부의장으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구리에서 서울 강동을 잇는 한강 교량 이름이 구리대교가 될 수 있게 노력해줄 것과 경기도 구도심 버스터미널의 경영난 문제 해결, 버스 요금 동결 결정에 대해 단계적 요금 인상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도정 질의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 살아가는 구루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과 다양한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돌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도정 질의를 마친 경기도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